안녕하세요. 우엉은 대부분 조림 반찬으로 많이 먹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색다르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우엉을 얇게 썰어 주세요. 물 2리터에 식초 한 큰술 넣고 데치기 전까지 우엉을 담가두면 색 변화 없이 예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우엉은 칼등으로 껍질 긁어내고 씻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물이 팔팔 끓으면 물에 담가두었던 우엉을 흐르는 물로 가볍게 헹굽니다. 끓는 물에 넣고 6분 데쳐주세요. 체에 맞춰 거르고 한김 식힙니다. 깨를 믹서에 갈아주세요. 설탕 1큰술 반, 진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레몬즙 1큰술, 깨, 마요네즈 수북하게 1큰술 넣고 섞어서 소스를 만듭니다. 우엉 넣고 버무립니다. 고소하고 상큼한 우엉 참깨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